느낌이 약간 세진 않았어. 아, 원래 네, 저는 오늘 좀 인사동 갤러리 인사 아트에 왔습니다. 지금 인사 아트에는 지하층과 1층에 김명숙 선생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김명숙 선생님은 지금 70대 한국 화가인데요. 1, 2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해오고 왕성한 활동을 이렇게 해오시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이 한국화는 우리가 근처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풍경, 때로는 돌담, 자연 풍경을 꼼꼼하게 우리가 수간채색이라고 하죠. 채색화로 이렇게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만나는 수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꽃, 바다 풍경, 저 멀리 등대도 보이고요. 우리 역사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돌담 풍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겨 소재로 해서 선생님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담의 어떤 마티에르, 이런 질감, 이런 거를 또 꼼꼼히 담아내고 있고요. 이게 마침 우리 전시장에 김명숙 선생님이 계셔서 한번 이번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전시 축하드리고요. 이번 선생님 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목은요, 산책길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고 느낀 거, 이렇게 막 감동받고 즐거운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고 보는 사람도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네. 그냥 그런 거만 있어요. 예, 선생님, 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인데, 네.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자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나갔던 어떤 산책길, 이런 거를 산책길. 보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힐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자연의 이런 것들이 선생님 그림에서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위안과 이런 힐링을 주는 이런 그림이고요. 선생님,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게 참, 저기, 즐거운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서 좀, 뭐랄까, 힘들긴 하지만 네네. 너무 행복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림 그릴 때 좀 시간 걸리고 힘들지만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작품도 발표하고 보는 사람한테 보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우리 김명숙 선생님 그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 대한 사랑,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을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봄날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뭐 진달래라든지 또 이런 꽃들, 또 돌담 사이에 피어나는 이런 풀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실록이 우거졌죠. 거기에 또 하나의 새가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은행나무. 마침
새가 좀 새들 나오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네. 이렇게 있잖아요. 막 정말 이렇게. 참 위안도 주고 참 행복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만나게 되는 노란 은행나무 잎이죠. 저는 이거 그럴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근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들지는 않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 색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펴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은행나무의 이 색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예,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갤러리 인사트에서 열리고 있는 김명수 선생님 전시,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은 와서 봐주시고요. 이상 지금은 갤러리 인사 아트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